오늘은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된 DJI 에어3S 신제품 행사 발표회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내에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비행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뛰어난 DJI의 기술성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드론이고 혁신적인 회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JI 기체들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떤 점이 더 발전을 해서 새로운 기체가 출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론하는 사람들의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된 DJI 에어3S 신제품 행사 발표회에 와 있는데요. DJI 컨슈머 제품의 공식 수입사이죠. 대원 CTS에서 진행하는 신제품 발표회에 초대되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출시가 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해주고 계신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이전 DJI 에어3랑은 어떤 점이 차별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사진이라는 키워드로 인문학을 알려주고 계시는 오재철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행 작가 오재철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내에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비행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뛰어난 DJI의 기술성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드론이고 혁신적인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 CTS에서 DJI 에어3S 신제품 발표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점들도 배우고 어느 점이 이전작에 비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테스트도 해보고 비행을 하는 것까지 한번 봤는데요. 보여주신 기능 중에는 이제 실내에서 RTH, 리턴 투 홈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만약에 이 기체를 사용을 한다면은 집 안에서 비행을 시작해서 외부로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집 안까지 자동 돌아오는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고요. DJI 기체들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떤 점이 더 발전을 해서 새로운 기체가 출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오늘 에어3S로 촬영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많이 남겨주시고 있으신데요. 플라이머 콤보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한 180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다 보니까 드론 촬영에 대한 입문자분들이
접근하시기 굉장히 장벽도 낮아지고 가성비 있는 기체가 탄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조종을 해보고 싶고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실제로 DJI 에어 3S를 비행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와 또 어떤 점이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문의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오늘 보셨던 DJI 에어 3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헬셀의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